아, 저기서 멈추면 안 되죠. 위에서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나 봐. 빵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하영의 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빵다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우리도 어색해. 오늘 한번 좋은 시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출첵하재. 출첵. 출첵 한번 갈까요? 출첵. 그동안 잘 쉬었어요? 사실 그동안 유튜브와 이 컨텐츠에 있어서 정비를 하느라고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됐거든요. 트레저헌터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이젠 그걸 밝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새로운 회사로 갔어요. 예! 이거 뭐야? 트레저헌터와 함께 재밌는 유튜브를 이제부터 갖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끝쪽에 짧게 예고편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라이브는 컨텐츠가 뭔가요? 그래. 오랜만에 돌아온 하영이가 라이브를 해서 새로운 회사의 파트너도 알리고 공지 때리는 라이브죠. 그걸 지금 들어와서 물어보면 어떡해. 자, 그리고 미리 커뮤니티에 올렸듯이 그동안 저한테 궁금하셨던 것들을 댓글로 받았거든요. 재밌는 것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 저는 합방 언니 춤 안무 영상이나 노래 커버 영상 보고 싶어요. 아, 오케이. 이런 파트가 또 있어요. 이것도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라이브가 그립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라이브가 너무 그리웠지만 모든 게 준비됐을 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휴식기 동안 무엇을 했나요? 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골프 연습도 하고 집에서 빵도 만들고 했습니다. 딱히 뭐 한 거 없어요. 다 사람 사는 거 똑같죠. 골프 우당탕 하는 거 보고 싶은데 인스타 보니까 이미 잘 침. 근데 저거는 한 2년 전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쳐봤어요. 대단히 잘한다고 할 수 없고 저것도 보면 뒤딱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드라이버는 진짜 잘 맞아요. 근데 그 말고는 지금 완전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앞으로 제가 하영이가 어떻게 늘어가는지 과정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 나은이랑 대결하면 너무 재밌을 듯. 나은 언니는 손에 힘이 얼마 없어가지고 한번 언니가 좀 더 늘어오면 제가 같이 쳐볼게요. 언니가 뽑은 오아빵 최고의 컨텐츠 궁금해요. 언니가 뭐라든 그것까지 응원합니다. 축자랄 챌린지요. 그걸 보면서 제일 많이 웃었던 게 두준 오빠랑 찍은 거가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뽐 언니랑 했던 축자랄 챌린지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게 궁금하셨구나. 팬분들이 해달라고 했던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민초단 반민초단. 저는 근데 딱히 민트 초콜 좋아하지도 좋아하지 않지도 않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늘 생각나는 게 뭘 가려요. 굶으면 다 먹어. 다음 유튜브 1000만 달성 대 빌보드 1위? 댓글에 답이 나와 있네. 빌보드 1위 하면 유튜브 1000만 달성 된대. 빌보드 1위 갈게요. 빵만 먹고 살기, 빵 안 먹고 살기. 오케이, 저는 빵 안 먹고 살게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까지 빵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빵을 만드는 게 좋은 거지. 다시 태어나면 에이핑크 멤버 솔로 가수. 아, 이거 완전 에이핑크 멤버. 멤버들을 만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멤버들과 함께 또다시 에이핑크를 하고 싶습니다. 평생 노래만 부르기 대 춤만 추기. 완전 노래만 부르기. 춤만 추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안무 연습 3시간 하면 멤버는 다 녹초된단 말이에요. 게임 대회 우승대. 원래는 게임 대회였는데 요즘에 스포츠를 계속 보다 보니까 완전 스포츠 대회 우승. 아육대에서 많이 이겨봤대. 내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개주 나가서 한번 누려가지고 멤버들이 그들이 나 개주에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아, 어릴 때 달리기 진짜 빨랐는데. 빨대 구멍은 한 개 대 빨대 구멍은 두 개. 무조건 한 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아들었을 때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구멍이 두 개면 이렇게 나가겠지. 엉덩이는 한 개 대 엉덩이는 두 개. 엉덩이는 두 개지. 엉덩이 왼쪽 오른쪽이 있잖아요. 아, 오른쪽 엉덩이 다쳤어요 라고 해도 설명이 되잖아요. 8만 대장경 다 읽기 대장내시경. 아, 질문들은 오늘 왜 이렇게 다. 저 8만 대장경이에요. 대장내시경 8만 번 어떡해요. 8번도 힘들어.
48시간 동안 금식 대 48시간 동안 깨어있기. 저는 깨어있기 할게요. 어떻게든 해보겠어. 금식은 너무 예민해질 것 같은데? 80살 윤보미 대 80명 윤보미. 와, 저 80살 보미였네요. 80명은 와. 보미와 하루 종일, 남주와 하루 종일. 아, 이건 멤버 너무 속상하다. 빵다들 오늘 왜 그래? 진짜 빵 났네. 이제 바로 다음 시간은 말이죠, 향후 콘텐츠 소개 시간이래요.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하영이가 하게 될지 한번 만나볼까요? 요점은 하영이가 앞으로 스포츠, 뭐 브이로그, 어떨 땐 베이킹, 완전히 다른 하영이의 부캐 모습들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영이가 찍어둔 콘텐츠들에 대한 티저 영상인데요. 저도 처음 봐요. 아, 이거 공포 게임을 하는 날이었어요. 와, 대박! 아, 저기서 멈추면 안 되죠. 위에서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나 봐. 아무튼 공포게임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빵다들? 악기 다루는 거, 제가 악기 다룰 수 있는 건 캐스터 해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피페랑 단소 같은 거밖에 못해요. 피페가 뭐예요? 피페 몰라요? 피자 페퍼로니? 일상 브이로그, 좋아요. 작곡도 나쁘지 않다. 노래 커버는 근데 진짜 해보고 싶다요. 요리, 오케이. 요리는 안 그래도 하영이가 집에서 좀 많이 찍으려고 해요. 밖에 아무래도 돌아다닐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해볼게요. 면허, 운전면허 따기 컨텐츠래. 빵다들,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다. 내가 쉬는 동안에 뭐 할게요? 나 면허 땄어. 빵빠리 좀 터뜨려주세요. 우와! 멤버들 매니저하기 컨텐츠? 운전을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반을 잡아야 돼요. 멤버들이 옆에서 이렇게 빌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봤고요. 라이브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갑자기 끝내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죠. 오늘 빵다들과 너무 즐거웠고요. 오랜만에 라이브에서 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많이 기획하고 촬영할 테니까요.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영이도 그리고 트레저헌터도 오아빵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빵빠를 한번 해볼까요? 빵빠 안녕. 깜짝이야! 뭐야? 아니, 이렇게 제 눈앞에서 케이크 불을 켜기가 있어. 와, 뭐예요? 와. 대박. 오, 감사합니다. 트레저 헌터 왔다고 이렇게 격하게 반겨주시네요. 휴원해서 우리 애기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고, 트레저 헌터를 오히려 또 팬분들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빵다들 진짜 이제 찐 안녕할게요. 와줘서 고맙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길 바랄게요. 안녕.